키스 더 라디오. 2011년 1월 1일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포맨의 메이비 베이비에 이어서 외국분이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텐데네 씨께서 네? 텐데네 텐데네요? 텐데네 텐데네 맞아요? 저희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리안나의 테이크 어바 부탁드려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전혜정 씨께서요, 아우, 고속도로 막혀서, 그래서 저, 대게 먹으러도 못 갔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셨네요. 대게 먹으러 지금 가시다가, 고속도로가 막혀서 못 가셨나봐요. 되게 먹고 싶으셨나봐요. 되게 되게 먹고 싶었나보다. 네. 그, 12월 28일인가요? 네. 저희가, 우리, 슈키라 개편 직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대게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게를 되게 많이 샀습니다. 아, 대게는 못 샀죠. 아, 대게 아니면 킹크랩. 네. 뭐다 같은 게 종류니까요. 어제 먹은 건 개인데요, 뭐. 네. 저희가 사 드렸고요. 네. 저희 올해가 가기 전에 작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좀 자주자주 좀 살려고요. 예. 네. 일단 또 이제 또 개편도 되고 우리 이누님께서 네. 다시 또 컴백을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 이누님 또 힘내시라고 네. 이번에 은혁 씨가 한번 사세요. 제가 아까 한번 쏠려고 했는데 네. 마음만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역시 예. 네. 마음이 넓으시는데. 아니, 아까 제가 녹음 때 이게 뭐 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괜찮으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굳이 사양하셨나요? 예. 네. 굳이 사양하셔서 못 샀어요. 예. 네. 그래도 한번 사주세요, 은혁 씨. 알겠습니다. 예. 한은지 씨. 여기는 오사카예요. 새해 첫날 두 DJ를 만나니 반갑고 좋네요. 새해에도 사랑받는 슈키라 되세요. 해주셨네요. 오사카 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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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한 선물. 뭐야. 오사카에서 또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타지에서 네. 저희 슈키라와 또 함께 해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2011년도에도 더 노력하는 두 DJ 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112님께서 버리고 싶은 버릇? 네. 지금 중딩인데 돈 욕심이 많아서 큰일이에요. 돈 밝히는 버릇 안녕 하고 싶어요. 돈을 욕심 부리고 밝히다 보면 돈이 더안 들어와요. 맞아요. 돈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욕심을 버리는 그 순간 돈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7233님,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볼이 빨개집니다. 티좀안 내고 싶네요. 짜증나는 이 버릇, 안녕. 근데 전 이게 좋아요. 되게 순수한 거예요. 네. 예. 사람이 뭔가 이 사랑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솔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오히려 이렇지 않은 사람, 이런 걸좀잘 관리하고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만났을 때 왠지 더 불안해요. 막 거짓말도 무서워요. 잘할 것 같고, 네. 정연경 씨는요, 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거 질색이에요. 그래서 주머니마다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요. 주머니도 볼록해서 보기 싫고 엄마한테 매일 혼나는데 가방 안 갖고 다니는 버릇 좀 고치고 싶어요. 남자분들이 많이 이러시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요, 가방이 없으면 되게 불안했거든요. 예, 지금은 가방 들고 다니는 걸좀 귀찮아하는 편인데, 학생 때는 무조건 가방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가방을 좀 들고 다니는 게 나중에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내가 뭘 뺐는지 어디 흘렸는지 잘 모르거든요. 가방에다 딱 넣고 들고 다니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가방을 뭔가 항상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가방 안에 뭔가 혹시 모를 뭔가를 대비해서 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뭐 MP3도 그렇고 휴지, 휴지. 물티슈, 칫솔치아, 책, 뭐 이런 것들. 아, 책은 왜 넣었어요? 혹시 아, 혹시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서. 혹시 몰라서. 예. 그런 것들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는 요즘에 그래서 가방에다가 예. 막 유산균 음료, 예. 보약, 약 되게 많더라고요. 예, 감기약, 예. 비염약, 약장수인 줄 그다음에 바나나, 알았어요. 빵 이런 거 넣고 다녀요. 아. 건강에 좋은 것들. 네. 김지연 씨.
저는 알람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 버릇 버리고 싶어요. 진짜 괴로워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일어나요. 이게 저 요즘 좀 그래요. 네.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알람을 맞춰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8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으면 8시에 눈이 떠져요. 그거는 긴장하고 자서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긴장을 전혀 안 하거든요. 잘 때는 제가.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자려고 해도 일단은 한 6시간, 4시간 자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네. 자연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뭔가 항상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라는 뭔가 그런 그렇죠, 생각. 네. 0457님, 바람둥이 짓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예, 안 좋은 겁니다. 예, 이거 다 이거 벌 받아요. 예. 문정아 씨, 전 잠잘 때 베개를 잔뜩 꺼내서 주위에 성처럼 쌓아놓고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는데 그 버릇 좀 고쳐보려고요. 근데 주변에 베개 잔뜩 있으면 편하고 잠도 잘 오질 않나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뭐 안고 자기도 하고 발도 올려놓고 자고 막 좀 잠이 잘 와요. 아, 저는 불편해요. 그래요? 깔끔하고 넓어야 돼요. 아, 저는 막 이런 거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예. 뭐 200개의 머리 샀다가 다시 자세 바꿔서 저 베개에도 머리 대고. 아, 그건 좋죠. 예, 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잠이 들어있어요. 예. 네.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어, 신청곡 들어왔네요? 야, 지금 드라마가 지금 이게 나가, 이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 드라마 보시면서, 싸이 문자 보내셨나봐요. 하지원 씨가 저희 슈키라 굉장히 팬이시래요. 역시 길라임 씨. 네. 반갑습니다. 싸이의 벌써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제 세상의 빛을 본지 20년이 돼가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아, 그분이 아니신가봐요. 10대에서 앞에 숫자가 바뀐 20살이 되었어요. 언제 대학생이 되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10대가 그립겠지만 멋있게 살아야지. 멋있게 하지, 하지원 씨 신청곡 싸이의 벌써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랑 이양 이 순간이양 너와 헤어졌을 당시 나는 미쳐 잠시 숨을 쉬지 못하지만 슬픔과